우리 저번 주에 자 그 지적에 대해서 오늘 진짜 몸개그 많이 한다. 어? 자, 야, 아직 우리가 항상 뭐 공부할 때 아이들한테 왜 너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니 하지 마시고 내가 계속 머릿속에 자 이렇게 뭘 작성해 보자는 게 목차를 작성해 보자 아니 목차를.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렇게 여섯 개로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여섯 개 나눠보면,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국가가 뭘 정한다 그랬어요. 등록사항을 정한다 그랬어요. 등록사항. 이 등록사항, 그래서 우리가, 자, 소재. 자, 그 다음에 집원.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자, 그 다음에 좌표 있죠? 좌표. 이런 걸 국가가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두 문제 중에서 어디에서 지금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이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있죠? 여기서 재작년에 집원, 지목, 면적 이렇게 네 문제 나오고 작년에 집원에서 한 문제, 지목에서 두 문제, 경계에서 한 문제 나와서 여기서 뭐 항상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오니까 깊이 있고 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어디까지 면적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면적까지. 하여튼 그래서 이 집원 얘기 나오게 되면 국가가 땅의 번호를 어떻게 정하냐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등신인본부 등록전환과 신규등록은 어디에다가 인접지 본본에 뭘 붙인다고 부모 붙인다 그랬어요. 자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합니다. 조금만 밝게 해서 아 나 그거 들은 기억이 있다는 거 표시를 좀 해줘야지. 그 여러분 표정 뭐냐면 거의 미라야. 뭐 어느 아무 감정이 없어. 그 감정 처리 좀 하시고 조금만 밝게 듣습니다. 밝게. 그래서 이제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합선지는 뭐라고 신건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합병은 항상 뭐라고 선순위. 그 다음에 분할은 뭐예요? 분할은 1필지는 분할전지 뭐. 나머지 필지 있죠? 나머지.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이 물어보신데 그 노트에 보니까 나머지를 다른 필지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보니까 거기 등록사항 중에 몇 페이지 여기 그 7페이지 있죠? 7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그 2번 그 분할시 있죠? 7페이지 위에 그 2번 분할시. 그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인데 1필지는 분할전 지번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필지라고 되어 있죠? 다른 필지. 그 다른 필지가 나머지라는 게 다른 나머지 다른 필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 보는지 한 번도 누가 물어본 사람이 없어갖고 그게 보는지 그게 뭐 써있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갖고 그 다른 필지 그게 뭐라고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토지라는 게 나머지. 나머지. 이제 처음 물어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갖고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 학원 가니까 이거를 막 어느 학원 가니까 스프링으로 해갖고 이걸 5천 원씩 팔아요. 그래서 난 이 세종학원은 뭐예요? 원장님은 대단한 분이라 생각해. 그냥 주잖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주니까 값어치가 없으니까 안 보나? 생각해 다시 걷어갖고 스프링에서. 5천 원씩 팔아라 그럴까?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 지금. 나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이.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은 안 해.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일산에 학원을 가면, 학원이 다 이제 자기 층을 엘리베이터 타야 되잖아. 엘리베이터죠? 근데 갑자기 내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내가 몇 층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있죠, 뭐. 내가 싫은 거야. 왜? 그런 생각 하는 게 귀찮걸라. 그냥 한번 외우면 되지, 왜 그걸 생각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메가랜드 뭐 그런 학원인데, 그래서 이제 일산 메가랜 그러니까 안 맞아 그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서장훈 광고 나오는 데 있죠. 서장훈. 서장훈이 키가 몇인지 아세요? 혹시? 2m 5cm야. 그래서 2하고 5 더하니까 7이죠. 그 학원이 7층에 있어. 그다음에 생각 안 하기로 했어. 이 서장훈 생각하고 7층 가기로. 여기는 6층이에요. 여기 6층. 여기는 저는 처음부터 외웠습니다. 뭐라고? 올풀이잖아요. 올풀이. 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층이야. 그러니까 여기 오면서 몇 층 가야 되지 생각도 안 해. 그냥 당연히 오면 몇 층이야. 그러니까 올 생각해서 6층이야. 근데 여러분 중에 지금 계속 에르트 타면서 그 저기 보고 나서 거기 그 몇 층인가 매일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공부는 수험생이야. 수험생은 그 쓸데없는 것에 생각하면 안 돼. 시험장에 가서는 그냥 생각 없이 보자마자 이렇게 찍어야지 문제 보고 읽고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뭐예요? 절대 시간 제한된 시간 내에 못 푼다니까. 어떤 분이 민법을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한번 즐거우면서 이렇게 쭉쭉 읽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풀어보니까 뭐예요? 50분 동안에 30문제뿐이 못 풀더래요. 그분이 못 읽어, 그분이. 나이 70대신 분은. 그죠? 그 여러분이라고 가만히 문제 푸는데 이렇게 쭉쭉 읽으면 이게 뭐예요? 제한된 시간 내에 풀 것 같아요? 안 돼요. 항상 핵심을 보고
핵심하고 뭐예요? 맥그때 있다 없다 이게 참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핵심 핵심적인 단어. 그 법률 용어 있죠? 용어가 눈에 오고 맨이 있다 없다 이거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한된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자고 쓸데없는 것에 생각하지 말자니까. 그냥 탁 하면 탁 하고 탁 올라와야지. 그걸 엘리베이터 타고 또 매칭인가 쳐다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 우리하고는 매칭이라고. 그런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그 여러분이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여튼간에 그래서 자 이렇게 집원 보시고 자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해서 하나는 뭐예요? 특징을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단서 조항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뭐예요? A 안에 B라고 그랬죠? 특히 A 안에 B는 어디 큰 거 안에 보니까 큰 거 안에 뭐예요? 작은 거 얘기하니까 어디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뭐예요? 통로는 뭐라고? 대 공장 부지 자 이 공장 부지 안에 뭐예요? 통로는 뭐예요? 공장 용지고 그죠? 자 그다음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는 고속도로고 자 그다음에 법주사 안에 뭐예요? 쌍사자석 등은 자 법주사가 절이니까 종종기고 큰 거 안에 작은 거다 이제 그런 개념 큰 거 안에 작은 거 근데 나머지는 다 뭐예요? 27개가 아니면 뭐예요? 잡종기라 그랬죠? 이제 단소장 얘기했을 때 송류관 송수관 관자 붙으면 뭐예요? 잡종기고 어? 그다음에 천일배형 방식이 아닌 동력을 이용해서 뭐예요? 자 소금을 만들면 뭐예요? 그건 공장용기고 이런 식으로 자 단소장 보시고 특징은 자 뭐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건 뭐예요? 그건 당연히 창고용지고 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서 만약에 뭐예요? 죽순 있죠 죽순 이 죽순을 뭐예요? 자 식용용 죽순을 재배하는 곳은 전이고 중림지는 뭐예요? 임야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그 자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그래서 뭐라고 하면 재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지만 이 과손이고 만약에 사과나무가 산에서 혼자 자라면 뭐예요? 그냥 임야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지목 28개는 몇 가지로 분류해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분류해서 그렇게 이제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이 네 가지로 해서 이렇게 쭉 모았고 또 나중에 또 어디 그 요약집 나올 때 있죠? 그때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저 드릴 테니까 일단 친구가 한 27 먹은 그 젊은 여자애인데 갑자기 교수님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제 1월 달 됐는데 공부한 게 뭐가를 공부했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제가 많이 것도 여름에 괜히 머리를 터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이제 맛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3월 때 되면 거기다 조금 이제 뭐예요. 어디에다가 뼈다귀에다 살 좀 붙이고, 예, 숲에다가 이제 뭐예요. 가지가지 뭐예요. 나무도 심고, 그래서 이제 완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면적에 대해서는 올해 시험 문제에, 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예요.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뭐하고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건 뭐로 외우자는 게 이거. 지목 변경하고 합병 있죠? 합병하고 제일 중요한 게 합병이니까. 합병하고 지목 변경을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뭘 문제가 나왔는데, 측량을 한지 안 한지 모르겠으면, 뭐만 아니면, 합병하고 지목 변경 아니면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측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시험 문제 그렇게 뿐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컨대 만약에 축적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뭔지 모르지만 축적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축적 변경은, 이게 측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죠? 측량해야 안 해요,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생각하지 마. 왜? 네. 그냥 합병하고 뭐 아니면, 지목 변경 아니면 뭐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측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딱 여러분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면, 벌써 눈동자가 이마로 올라가면 그 생각하는 거야. 딱 보면 알아, 벌써. 딱 보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아니면 그님이 오셔갖고 그님 생각하고 있는지 딱 보면 알아요. 표정을 보면 아니까 지금. 어? 자, 하여튼 그럼 다시 만약 지적 공부가 뭐래? 불에 타서 이 지적 공부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복구하는 거야. 불에 탔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측량하느냐 아느냐 물어보게 되면 그 고민할 거 없어. 그냥 뭐가 아니니까 합병하고 지목 변경 아니면 뭐 하는 거이고 측량하는 거야.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30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틀이 있어. 그 문제 나온 틀이 있으니까 왜 학원에 나오겠어? 이런 표법적인 걸 이제 그 기억하자는 게 언제 이걸 다 이해하고 그 어떻게 공부하냐는 게 말도 안 되지.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무조건 뭐예요? 측량하느냐 안 하느냐 하게 되면 일단 뭐만 외우고 합병하고 지목 변경하고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니까
식량을 일단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문제가 그렇게 뿐이 안 나오니까. 예외는 좀 있겠지만, 그게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자, 그래서 면접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뭐예요? 합병과 뭐라고? 지목변경이고. 끝처리, 그래서 만약에 끝처리가 이제 올해 나올 것 같은데, 끝처리 나오면 축척 나오면, 자, 경계점 좌표도 수반지역. 지조확정 측량하게 되면 축척이 5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600분의 1은 면적이 어디까지니까,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만약에 면적이 얼마 나왔으면, 230 뭐예요? 4.5 이렇게 나왔으면, 자, 제곱미터 나왔으면, 어디까지, 소점 한 자리까지 끊어야죠? 이렇게 딱 끊어갖고, 끊어서 뭐예요? 오른쪽을 보니까 이게 0.05라면, 왼쪽을 봐서 다시, 이게 뭐예요? 홀수면 외로우니까 뭐라고 붙이고, 짝수면 뭐라고 버리고, 이렇게 정리하자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디에, 그 지적공부에 대해서부터 정리해보자. 뭐부터 보자고? 지적공부에 대해서 보자. 지적공부.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사항이 뭐가 생기면, 이동이 생기면, 자, 이걸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적을 정리한다 그랬죠? 지적을 정리하고, 공부에 등록하려면, 아까 그랬죠? 공부를 복구할 때, 자, 만약에, 신규 등록하거나 공부를 복구할 때, 공부 복구하죠? 그럼 대장이, 이 대장이 뭐였어요? 대장이 불에 타서, 이 땅만 남았죠? 그럼 다시 새로운 대장을 만들려면, 자, 이 땅만 남았으니까, 이 땅에 측량을 해서, 면적을 측량해서 공부에 뭐 해줘야 돼? 이거, 등록시켜야 되겠죠?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것도 당연히 뭐 해요, 이거?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항상 지적 측량을 해야지만이 공부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등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다. 하여튼 그래서, 자,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가 있으면 국가가 뭘 거들라고? 세금 거들라고. 토지가 있으면 등록한다. 어디에? 지적 공부에. 그 공부의 등록 사항에 대해서 토지를 분할하면 면적이 바뀌고. 그죠? 그래도 전에다가 뭐예요? 집 지면? 지목이 바뀌고, 그렇게 이동이 생기면 뭐 한다는 얘기니까? 정리하고,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측량이 필요하다. 자, 따라해 보세요. 토지가 있으면, 등록하고, 어디, 지적 공부에, 이동이 생기면, 정리하고,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배우는 게 지적이다. 이 기본 머릿속에 그런 걸 뼈대를 자꾸만 생각하시고, 아, 내가 이 중에서 좀 어딜 배우냐, 이렇게 생각을 자꾸만 하라는 게. 그런 게 일종의 틀이 쓰죠? 그러면, 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동영상을 갖고 공부를 1년 해봤는데, 1년 해봤는데 뭐예요? 책을 어디까지 뿐이 못 나갔냐면, 동영상 보다 보니까 모르니까, 이 책을 앞으로 못 나가고 자꾸만 뒤만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 1년 동안에 본 책이 여기까지 뿐이 못 봤대요. 나가지 못한 게 진도를.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알든 모르든 일단 뭐 해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 뛰어보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여러분, 그 중고서점 같은 데 가보시면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책 팔고 이러면 책이 어디까지만, 여기 한 100페이지까지만 더럽잖아, 여기까지만. 맨날 여기만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제 뭐야, 알든 모르든 한번 나가보면, 아, 내가 이만큼을 내가 시험을 보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범위를 알 수 있다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 뭐야, 빠르게. 그러니까 왜냐면, 모르는 거는 아무리 뭐예요, 아무리 하루 종일 자세히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게 한번 듣고 몇 번 듣고 또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아 그때 몰랐던 게 뭐예요? 아 이거였구나라고 기억이 난다는 게 기억이. 그러니까 일단 뭐 해보자는 게니까 쭉 한번 쫙 다 나가보자는 게 나가서 이렇게 그 한번 해보자는 게 나가서. 그래서 괜히 뭐 못 따라와서 내가 뭐 그걸 모른다 그 고민할 거 없어요. 왜? 또 들으니까 똑같은 범위를.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머리 훌륭한 사람들이 맞대고 학원을 어떻게 운영할 거라 생각해서 어느 학원은 뭐야, 한 4개월 과정을 했어. 그 4개월이니까, 4개월째 하니까 보니까 앞에 다 까먹죠? 그러면 시험은 이제 뭐야, 시험은 그 10월달인데, 그러면 몇 번만 보는 거야, 지금? 두 번 보잖아, 두 번만. 그 너무 뭐야, 너무 그 두 번 보면 뭐야, 머릿속에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몇 달 과정으로 하자는 게니까. 두 달 과정으로 하자는 게. 왜 한 달로 하려고 그랬더니, 한 달에 하기에는 너무 버거워. 너무 버거우니까. 그래서 뭐야, 그래서 채택한 게 두 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 달 정도 하면 빠르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중에서는 뭐 그래도 기억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얘기했죠. 근데 뭐 자, 점수가 좋지 않지. 뭐 80점, 90점은 안 맞지. 몇 점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60점은 가능하니까 이 시스템을 따르는 거예요, 시스템을.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렇다는 걸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시고, 따라오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시간이 없어. 그 많은 양을 하려는데 무슨 시간이 있겠어.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도 뭐 집에 가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이러죠? 공부 끝난 거야. 그거 말도 안 되지. 아니, 똑같이, 그냥 공부하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 그게 공부 되겠어요, 지금?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여튼 다시 저기 하시고 그 와이사스는 한 그 20, 저 한 14벌 준비해 갖고 이 번호를 붙입니다. 밑에다가 실로 1번, 2번 붙여 갖고 세탁은 보통 한 2주에 한 번씩 아니 뭐야 3주에 한 번씩 하든가 이렇게 하고 절대 자기 변화가 없으면 공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말도 안 되지 그 애새끼를 잊어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떼꾸중이 흐르든 말든 그 방목하시고 내 살길 찾아야지 내 살 내가 공부 내 공부해야지 애다 저기 하려면 안 돼요 하여튼 저 나중에지 뭐야 한 나중에 8월달 돼서 아차 싶어갖고 그때 하면 늦습니다 지금 빨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아 지금 벌써 지금 저기 안 되니까 독서실에서 어느 학원은 이제 10명 넘 12명인가 3명인가 막 그래서 오늘 몇 시에 가야 되니까 오늘 좀 더 늦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여러분한테 그런 소리 좀 듣고 싶어 아 오늘 좀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 좀 하고 가겠다 뭐 이런 소리 좀 듣고 싶은데 알아서 하세요 자 이 목차를 자 목차 정리했죠? 목차 정리했어요. 하여튼 저 뭐 굳이 뭐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공식 선생이 너무 강요해갖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자 오늘 지적 공부에 대해서 보자죠. 자 그럼 여러분 교과서 지적 공부를 보시면 자 책을 한번 보자 이렇게 지적 공부를 보자 지적 공부를 보자. 오늘따라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잘 안 잡히냐, 이게 책이. 자, 여러분, 273페이지입니다. 자, 챕터 3, 뭐라고 지적공부 서설 나오죠? 뭐 지적공부 의의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 지적공부라 하게 되면 토지대장 지역도. 임야대장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이게 개수로 따지면 뭐예요? 8개입니다. 8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소재지번 지목면적 경계좌표 이게 나오죠? 이 등록사항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경계좌표 얘기입니다. 경계 좌표 이렇게 나옵니다. 좌표. 근데 시험 문제 지적 공부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이 공부에 뭐가 써 있냐 이게요. 뭐가 등록이 되었냐 그 얘기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에는 이렇게 지적 공부에는 뭐가 있냐 하게 되면 일단 토지 대장이 있어요. 토지 대장. 자,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 임야 대장이 있습니다. 임야 대장. 자, 그다음에 하나의 땅이 소유권자가 여러 명을 뭐예요? 여러 명을 써놓은 게 뭐냐면 공유지 연명부예요. 이렇게 공유지 뭐라고?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명부. 자, 그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의 땅을 뭐예요? 자, 몇 사람이? 여러 사람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응? 자, 그러면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유로 갖고 있으니까 내용을 보자니까 땅이 하나 있죠? 땅지자입니다. 땅이 하나 있으면 갑이 만약에 혼자 소유권자라면 이 사람이 단독 소유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이 이 땅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두 사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 그래서 여러분 11월달에 민법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2년 동안 이제 저 민법을 공부했으니까 이런 거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어떤 하나의 땅을 두 사람이 소유로 갖고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이 만약에 지분 표시가 안 돼 있다면 그 두 사람 이상은 그 땅을 뭐라고 균등하게 갖고 있는 걸로 뭐 한다고 추정한다. 그렇게 얘기해.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하시고. 아, 그런 게 들었을 거야, 아마. 안 된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균등하게 나눠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땅을 두 사람이 뭐라고 나눌 분자, 무슨 분자라고? 나눌 분자, 나눠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몇 분의 몇에 2분의 1을 뭘 갖고 있고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몇 분의 몇에 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매년 강의하다 보게 되면 꼭 뭐예요? 1년에 몇 사람은 꼭 쉬는 시간에 와서 교수님 네 제가 아까 좀 피곤해서 졸았는데요 그 칠판에 그 분지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꼭 계세요. 분지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분지가 아니라 뭐라고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이라고. 이제 왜 지분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됐죠?
이제 까먹지 말자는 게 지분이 왜 지분 하는지 지분이란 말이 뭐라고 그 땅을 뭐라고 두 사람이 뭐라고 균등하게 나눠갖고 나눌 분자다 그게 지분이에요. 그래서 공유지분 하는 거예요. 공유지분.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하나의 땅을 뭐예요? 공유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집 이 장부에는 뭐예요? 갑, 을, 병 이름을 쓰고 거기다 뭐예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그런 거 쓴다는 게. 그래서 이게 이름명자야. 이름명자니까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유 갖고 있는 뭐예요? 공유 같은 것을 연이어서 뭐라고 이거? 이름을 뭐예요? 이름을 작성해 놓은 장부다. 이게 공유정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는 자, 예컨대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 보죠? 아파트 누가 봐도 아파트는 뭐예요? 그 땅 소유권자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당연히 여러 명이지 당연히. 여러 명 당연하죠? 그래요. 근데 이제 대지권이란 말이 왜 생기게 됐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 여러분 단독주택 사시는 분 계세요? 단독주택 사시는 분 없어요? 단독주택 사시는 분한테 몇 평 사냐고 물어보면 몇 평 사냐고 물어보면 뭐예요? 단독주택은 몇 평 사냐고 물어보게 되면 이 건평 생각도 못해요. 뭐만? 땅이 다 내 땅이니까. 땅평수만 생각해요. 땅평수만. 근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예요? 몇 평 사냐고 물어보면 땅이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해요. 건물이. 내 땅 어디지도 몰라. 그냥 그 땅을 뭐 하는 거야? 이거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건물이 깔고 앉았으니까 지목은 대예요. 대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대지에 대해서 뭐예요? 예컨대 아파트에 있는 뭐예요? 무슨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뭐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땅의 시설을 다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대지권이에요. 대지권. 그런데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그 84년도에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84년 이전에는 무슨 말을 안 썼어요. 대지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언제부터 생긴 거라고? 84년 이후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민법에 그 뒤에서 배우는 뭐예요? 뭐가 있다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그 법이 84년에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대지권이라는. 그 옛날에는 95년 전까지는 요 공유지분부 가로열고 뭐예요? 대지권 등록부라고 했는데 이제 워낙 아파트가 많이 들었으니까 국가가 뭐 했어요? 이제 나눠버렸어요. 뭐하고 그냥 무조건 아파트 공동주택 열입이라든가 이렇게 저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은 다 뭐라고?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고 나머지 뭐예요? 토지가 하나의 토지가 뭐예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 다 뭐라고 얘기해 이거? 공유지분부를 합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토지대장 땅은 어디에 그리고 지족도에 그리고 그 임야대장 땅은 어디에 그리고 임야도에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뭐 하는 거? 좌표로 뭐예요? 등록한 장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개수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러면 등기부는 다 전산등기부예요. 등기부는 다 전산등기부인데 우리가 뭐예요? 이 공부는 이렇게 종이를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있죠? 이런 파일 형태로 자, 파일 형태로 뭐예요? 등록해 놓은 장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뭐 했다고 기록 뭐예요? 기록 저장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개수로 따지면 8개가 지적공부예요. 법에서 얘기한 거. 근데 잊어먹을만 하면 잊어먹을만 뭐예요?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중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가 아닌 게 뭐냐? 아니면 이렇게 박스 쳐놓고 뭐예요? 아니면 이렇게 연결시켜놓고 다음 중 뭐예요? 지적공부로만 연결된 거 있죠? 지적공부로만 뭐 하는 걸 찾아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8개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죠? 그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나마 배울 양도 많은데 저기 그 본인 뭐예요? 머리 수준은 생각 안 하고 그 머리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본인의 머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라고? 이 가족 걱정을 먼저 합니다. 머리의 모든 저기가 다 촉이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그 뭐예요? 남편이든 뭐 애든 뭐 이쪽으로 이제 건강 관리 이렇게 그 가족 걱정 하잖아, 일단. 근데 이제 반은 부모님 걱정이야. 반은 또 뭐야 이거 노대책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 그럼 공부할 머리가 요것뿐이 안 되는데 요 조금 요거 갖고 지금 공부하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그냥 인거가 아닌 걸 다 연락하는 게 이게 되냐는 게 말이 안 돼. 흥분한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 머리 내 가동할 뇌는 조금뿐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는 게 반만 해보자니까 반만 뭐만 해보자고
인권만 애우자는 게 인권만. 이거 아닌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무슨 결번대장이 나왔어. 무슨 모르겠는데 결번대장이 나왔어. 그 이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지적공부가 아니라니까. 무슨 일남도라고 하는 거야. 일남도. 이 일남도가 지적공부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런 거 아닌 것까지 어떻게 다 외우려 하냐는 게 말도 안 되지. 뭐만 외우자는 게 반만 외우자는 게 반만. 그래서 반만 외워갖고 반만 외워갖고 뭐예요. 그냥 딱점으로 60점 합격을 하자는 게 이걸 어떻게 다 외우려고 하냐는 게요. 만약에 다 외울 사람은 뭐예요. 이미 마음에 준비하는 거야. 5년짜리로. 반만 외우자는 게. 그러니까 무슨 뭐 집원색임표 그죠? 뭐 지적 지상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뭐가 아닌 것은 이거 이 여덟 가지가 아닌 것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지적공부 아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자 머리 구조를 그렇게 바꾸자는 얘기예요. 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다시 얘기합니다. 이 지금 여러분 이 공인중사 요번에 요 공부가 여러분 생애 마지막 공부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뭐 이 공부 안 하고 내가 민법을 열심히 해서 점수가 잘 나오네 법무사 한번 해볼까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법무사는 지금 저 사법 것이 없어져갖고 그 신림동에서 뭐예요? 그 많은 인원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법무사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 법무사 공부하더라도 앞으로 10년 후에 10년 후에 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지. 지금 경쟁률이 뜨겁다니까 지금. 아니 그거는 법무사 시험은 저희가 아니에요. 지금 공인중개사처럼 절대평가가 아니라니까. 상대평가니까 절대. 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다시 얘기합니다. 생애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공부야 이거 마지막 공부니까 부지런히 합격하시고 자. 이제 무슨 문제가 이제 나오는지 일단 정리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여기에 뭐가 써있냐는 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하고 뭐는 이 소재 집어는 공통이에요. 소재하고 집어는 뭐라고 공통이다. 네, 공통. 다 어디에는 이 모든 공부에는 다 뭐가 써있어요. 소재 집어이 다 써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칠판에 쓰는 거 어디 여러분 그 노트에 아주 큼직하게 어디다 써놨냐면 암기왕부 뒤쪽에 뒤쪽에 암기 방법 뒤쪽에 야 여기 있죠 39페이지 맨 뒷페이지 39페이지 39페이지 그림 있죠 여기 이렇게 그림 돼 있죠 여기 해놨어요 여기 여기 그 잘 보시고 여기 지금 이거 하는 거 지금 그 거기 있는 거니까 그거 비교해 보면서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재 지목은 공통이고 자 지목을 보세요 자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봤습니다. 뭘 봤냐면 어디에 지목 공부할 때 자, 이 대장에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이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뭐예요? 정식 명칭을 쓴다 그랬어요. 목장 연기면 목장 연기, 학교 연기면 학교 연기 다 쓴다 그랬죠? 근데 어디에는 자, 지적도나 임야도 이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부로 들어가는데 24개는 뭐예요? 첫 번째 글자. 두 장 천원 차 그래서 네 가지는 뭐예요? 차 문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뭐야 이 지목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이거 대장하고 도면에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뭐예요 여기 목자 따고 앞자 따갖고 뭐예요 목도장 그렇게 이제 외울 겁니다. 무슨 도장이라고 목도장 그래서 목도장. 아 여기는 지금 뭐 하도 공사하는 데가 많았고 도장 가게 같은데 여러분 여기 있어요? 도장 가게 본 적이 없죠? 그 여러분 도장은 어디서 그 서울에서 그 파갖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요? 어디? 아 홈플러스 안에 있어요? 그 여러분 홈플러스는 가죠? 홈플러스 가잖아 지금. 그럼 가면 이 도장 가게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딱 도장 볼 때마다 뭘 외우라고 목도장 일단 자기 목을 만져. 목을 만지고 한번 만져보면서 목도장. 아, 왜냐면 목도장을 봤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지. 뭘 하는지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외우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식은땀이 흐르고 목에 땀이 흐를지 모르니까 목에 땀을 닦으면서 다시 한번 외우자니 다시 한번 목이 뭐라고 지목은 어디하고 대장하고 뭐예요? 도면에 있다 목도장 그렇게 외우는 거지 절대 이게 시간 없어요 절대 이 생활 속에서 자꾸만 공부를 해야 되지 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시간 없다니까 책상에 딱 앉았어 갑자기 뭐예요? 공시법 책을 필라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민법도 안 됐는데 집어 던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책이 집어 던져갖고 여기만 상처 나가 놨고 이런 데만 찍어. 책이 이게 들어줘야 되는데 책은 깨끗하고 맨날 그죠 집어 던져갖고 이 귀퉁이가 깨지고 막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보겠습니다. 집어 던진지 않은지 보면 아니까. 예, 편하게 앉으세요. 자, 그러면 잘 보자는 게 면적을 보자는 게 면적.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은 뭐예요? 우리가 자 그 대장에 보면 500제곱미터 쓰죠. 항상 이 면적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이거 대장에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 있냐 하게 되면 이 경계는 뭐예요? 어디에만? 도면에만 있고. 그 다음에 이 좌표는 뭐예요?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어요. 자, 물론 우리가 뭐예요? 경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다는 것은 이 지적공부에 대한 극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공부. 자, 그렇게 봤을 때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좀 쉬었던 시절에는 뭐 지금도 그렇게 나와요. 가끔가다 나오니까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면 여기에 뭐가 안 써있냐는 얘기예요. 그럼 더 언제 뭐예요? 더 문제를 고급스럽게 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갑이, 자, 공인중개사가 매수자 누구예요? 매수자한테 뭐예요? 자, 이 지적도 등변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거기에 내용이 써 있는 게 아닌 거 얘기하지, 없다는 게, 그 답이 뭐냐 하게 되면 이 답이 뭐예요? 면정 아니면 자폐입니다. 왜? 면정은 어디에만 있으니까. 대장에만 있으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자, 공인중개사가, 자, 매수자 뭐예요? 매수자한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설명하고자 한다. 뭘 보고 해줘야 되냐, 아니게요. 그러면, 소재, 지번은 공통이니까 답이 아니죠? 지목도 뭐예요? 목도장이니까 답이 아니죠? 면적은 유일하게 어디니까? 대장에만 있으니까. 뭘 보라는 얘기니까? 대장 보라. 그 얘기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공부에 뭐가 써있나를 외우는 게 일단 가장 뭐예요? 그게 안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암기하기 위해서 고기 여러분 이제 고기 자 암기 방법 밑에 고기 소지공이라고 써 있죠? 여기 있어요. 저 강의노트 39페이지입니다. 강의노트 39페이지. 거기 보면 소지공 써 있죠? 자, 소지공입니다. 소지공이 뭐냐면 소재하고 집어는 공통이다. 그 얘기예요. 뭐하고 뭐는 공통이라고? 소재하고 집어는 공통이다. 그래서 소지공 얘기는 소지공. 소지공 소대장은 소지공 소대장은 뭐예요? 이 사람이 군대 가서 소대장이 됐는데 에? 군인이 됐는데 그 육사 나오고 뭐 삼사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그 대학에서 뭐 아르투시로 나왔다니까 아르투시로 하여튼 그래서 소지공 소대장은 뭐예요?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어디 나왔다고? 공대 나왔는데 자 무슨 도장을 군인이니까 뭐예요? 목도장을 갖고 있다. 무슨 도장 갖고 있다? 목도장 갖고 있다 있죠. 그래서 저희 때는 뭐예요? 군대 갈 때 도장 갖고 목도장 갖고 나무도장 갖고 갔는데 그 요즘 친구들은 뭐예요? 그는 도장을 안 갖고 간다는데 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목도장 한번 파봤죠? 집에 다 있죠? 집에 다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단 자 이제 하나 더 플러스 해갖고 이 건전지하고 목도장을 두 개를 이게 스카치 테이프로 묶어갖고 자 어디에 현관에 스카치 붙이든가 화장실에 붙여놓든가 아니면 천장에 매달아놓든가 누워서 공부하려면 매달아놓든가 해갖고 그걸 볼 때마다 뭐라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집어넣고 뭐예요? 이거 외우지 않는 게 뭐라고? 소지공 소대장은 뭐예요?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목도장. 그 다음에, 여기 경도라고 돼 있죠? 경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경도에 뭐예요? 좌경 면장은 무슨 도장? 축도장을 갖고 있다. 이거 축도장입니다. 축도장.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말 이해됐죠?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시 중에 그 영화 배우 중에 누가 있어요? 그래, 그 정도 외울 정도면 다 하겠다. 그냥 뭐 물어보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탁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면 그럼 끝난 거야. 벌써 딱 얘기 나오잖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 대표적인 드라마나 그게 뭐예요? 소지섭이 한 것 중에 진짜 되게 많이 했네. 걔 영화 제목이 여기 몇 개 나오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인터넷 보니까 얘가 최근에 한 드라마가 무슨 촛보 같은 거 뭐 하는 것 같던데? 예? 그래. 야, 그렇게까지 기억할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암기력을 여기다 꼭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앞에 문장은 이해했어요.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소대장이 됐는데, 공대에 나왔다니까요. 무슨 죄 갖고 있다? 목도장, 군인이니까. 근데 이제 경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명 중에 경도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이 좌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좌파우파 얘기 나오죠. 좌파우파. 옛날에 그래서 뭐 그 무슨 저 소설 중에 조정래 그 태백산 막 그런 거 보면 좌경 세력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좌경.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그 태백산이라는 작품이 우리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 가장 뭐예요? 음식 중에 가장 자 몰랐던 걸 하나 소개시켜 준 게 뭐냐면 그 전국화 시킨 게 뭐냐면 꼬막입니다. 꼬막. 꼬막.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전국적으로 뭐예요? 사람들이 뭘 알게 됐어요? 꼬막을 알게 됐습니다. 꼬막. 하여튼,
좌경에 우리 그래서 파르티잔 있죠? 파르티 지리산 뭐 이렇게 좌경. 이 좌경 뭐예요? 면장님은 옛날에서 면장님들은 지식인들이 많았는데 그 사회주의를 잘못 받아들여 갖고 우리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잘 살려면 뭐 이렇게 사회주의처럼 뭐예요? 공동분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좌파라고 막 그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경도의 좌경 면장님은 민간이니까 무슨 도장 갖고 있다니까 축도장 갖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꼭 생각하시고 그 외워보자니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소지공 소대장은 홍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경도 좌경 면장님은 축도장 갖고 있다. 이거 왜죠? 이것만 어느 정도 이것만 알아도 아까 보세요. 아까 이제 뭐가 보이면 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장이다. 면장. 면적군 대장이다. 그러면 소지공 할 때 소가 뭐예요? 소가 이렇게 뭐예요? 소재하고 집어는 뭐예요? 집어는 공통이고 이 소유자이죠? 이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에는 소유권자 써있어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대장에 자 대장의 소유권자 이렇게 써있어요. 갑, 외, 세 명. 이렇게 써있죠? 그럼 이 갑, 외, 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 땅이 공유주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공유주 명부하고 대지권 높여도 갑을 병정 4분의 1 이렇게 이름을 써야지 지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써야지. 그래서 이제 공유주 명부하고 뭐라고 이 대지권 높여도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소유자 표시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지족도에 지족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거 하게 되면 답이 또 소유자예요. 소유자는 어디에만 있으니까 네 군데만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지목은 뭐라 했어요 이거? 지목은 도면하고 뭐 어디에 있다는 게 이거? 대장에 있다죠.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에만 있는 것이고 경계는 뭐예요? 도면에만 있고 그 다음에 좌표는 어디에만 있고 자 이렇게 경계점 자 경계점 뭐예요? 경계점 좌표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뭐 어디 있고? 대장 있고 축척은 어디 있다는 게 축척은 도면하고 대장이 있다는 게 축척은 도면하고 어디 있다? 대장이 있다. 이거부터 먼저 외우자니까 이거부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암기가 되면 자 내가 공인중개사야.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단 등기부하고 대장은 뭐가 써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장. 어? 대장은. 뭐 앞자 따든 뒷자 따든 대장은 외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이제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일단 여러분 다시 앞에 거기. 노트 뭐예요? 노트. 자. 노트 보시면 몇 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대장의 칠판에 이제 네모나게 그리고 하는 게 써 있습니다. 자 노트를 보시면 노트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20? 30 페이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앞에다 해놨나? 아 앞에다 해놓구나. 자 한 10 페이지? 예. 네. 자 여기 10 페이지입니다. 10 페이지 보세요. 그 10페이지 보시면, 거기 10페이지에 밑에, 맨 밑에 뭐예요? 거기, 그 밑에 써있죠? 거기도 써있죠? 소지공 소장 거기도 써놨죠? 써놨고, 이제 고위번호 있고, 이제 밑에 네모나게 박스 해놨죠? 10페이지에, 노트 10페이지에. 자, 노트 10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을 외웠어요, 반을. 반을 외웠다는 것은 우리가, 자, 이렇게 대장이 네모나게 생겼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제가 굉장히 칠판에 쓰는 게 뭐냐면,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그게 뭐예요?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1년 내내 맨날 그래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쓰니까 그 시험 끝나고 꼭 가보고 싶은 곳 충청남도 서천군 계속 그래서 거기 가보신 분 많으세요. 그래서 개발될 때 막 투자해서 돈 벌으신 분도 있고 까먹으신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 어? 그래서 갔다고도 전화하고 저 가봤어요 하고서 전화하고 막 그래요. 거기. 어? 자 이게 소재예요. 그다음에 백번지가 뭐라고 집번. 자 그다음에 답이 지목이고 500제곱미터 이게 면적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갑, 그게 바로 소유자라는 거예요, 소유자. 소유자 얘기죠? 그래, 이제 5개는 외운 거예요, 5개는. 여기다 6개만 더 외우면 돼. 그럼 우리가 이 책의 대장을 보면, 대장이 어떻게 생겼냐 하게 되면, 여러분, 책을 보시면, 자, 책에 거기, 그 275페이지에, 그 대장을 지금 뭐예요? 우리 보통 대장 크기에 한 4분의 1 정도 있죠? 4분의 1 정도를 줄여놓은 거예요, 이게. 책에 이렇게 실을 하고. 4분의 1 정도. 보이시죠? 276페이지 그 대장 보이시죠? 거기 대장 보이시죠? 그러면 대장 보게 되면 그 대장의 왼쪽에 보면 고위번호가 있죠? 이거는 종이로 된 공부입니다. 이건 종이로 된 공부고
전산공부는 뭐예요? 이거하고 비슷한데 그 축척이라는 게 그 제목 옆에 이쪽으로 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왼쪽으로 와 있어요. 위치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용이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거기 맨 왼쪽에 고유번호가 있는데 고유번호가 여기다 이제 그 소재 맨 위에 제목 맨 옆에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어요. 이 고유번호는 뭐가 왜 고유번호가 있냐면 이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가 필요해요. 이게 어? 고유번호가 사람 관리학에서 이 번호 필요하듯이 이런 공부 관리학에서 뭐가 필요해 이거 번호가 전산화 시키기 위해서 고유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고유번호는 19자리인데 예컨대 만약에 119311931 78 뭐예요? 321 뭐예요? 0100 다시 여기 집어 써 있나? 안 써 있지 아무것도. 자, 100 다시 뭐예요? 0001 이렇게 19자리야. 그래서 전문가들 담당 공무원들은 이 번호만 보면 아, 1번 이게 서울이구나. 2번 뭐예요? 부산 직가시 이런 식으로 번호만 보면 뭐예요? 니동까지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중간 번호나 1번이면 이게 1번이면 토지 대장이에요. 2번이면 뭐라고 이거? 임야 대장입니다. 요 D가 뭐라고 이게 지번이에요. 그럼 이 땅은 이 고유번호를 보게 되면 이 땅은 뭐예요? 땅 필지 하나가 100에 뭐라는 얘기니까 1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항상 대장은 뭐예요? 100에 1이라고 하는 1필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 대장에는 몇 필지를 등록한다고? 1필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고유번호는 이 D가 지번이니까 1필지를 등록하는 데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고유번호가 있는 거야. 어? 근데 만약에 지족도나 임야도는 1필지예요? 수필지예요? 수필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왜? 한 필지만 등록해야 되니까 고유번호를 쓸 수가 없지. 그럼 이 토지 하나마다 다 여기다 고유번호 쓴다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족도나 임야도 도면에는 뭐가 없다고? 고유번호가 없다 이해했죠? 그걸 이해했으니까 이제 그걸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암기해야지. 왜? 그 여러분 생각에 지금은 이게 금방 들은 게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지. 생각나면 그 인간도 아니지. 이게 사이버지. 어? 언제 까먹는다고? 내려가다가 까먹어. 어떤 분은 젊은 친구인데, 아, 이제 젊은 친구인데, 그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뭐예요?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랬고, 내가 깜짝 놀랐어. 너는 아니다 그랬어. 아니, 그게 좀 나이가 들어서지. 이제 20대, 그 저 막내 같은 저런 나이에 저 친구가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다 웃지. 그게 말도 안 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 쟤 좀 모자라나? 어, 이렇게 생각하지. 정신 저 그리고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외우자는 게 뭐라고? 어, 자, 뭐는 어, 고유번호는 어디 없다고?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없다. 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무슨 고도 없다? 너무 뭐예요? 거창해. 무슨 고도를 기다리며?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여기다 뭐야? 우리 수준에 맞게끔 니를 하나 붙이자. 뭐 없다고? 고돌이 없다. 자, 따라해보세요. 고돌이 없다. 다시 고돌이 없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달이면 이제 명절 있고 막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고수 치죠? 나는 치지 말고 뭐예요? 그 치는 거 볼 때마다 뭘 외우자고? 고돌이 없다. 고돌이 없다. 이렇게 외우자는 게, 어? 어? 이게 대체 했죠? 외웠어. 뭐 외운지를 몰라. 어? 뭐, 이게 무슨 과목에서 뭐 외운지를 모르는 거야. 어? 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뭐 없다고? 고도를 없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를 왔을 때, 다음 중 지족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뭐는 지울 수 있어요, 이거. 고유번호는 지운다니까, 고유번호. 그러면, 찍는 확률이 뭐예요? 다섯 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두 개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꼭 기억하지 않게요. 고도를 없다. 꼭 외워두자. 그 다음. 자,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이 면적 옆에 뭐가 있냐면, 이동사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동, 토지 이동사유가 있어요, 사유. 자, 여러분, 책 보시면, 거기 그, 지목하고 면적 옆에 뭐가 있어요? 사유가 있죠? 그게 이동사유예요. 이 사유에는 대부분 맨 처음에 뭘 쓰냐면,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걸 써요. 뭘 쓴다고?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 왜? 바다 매립에서 땅이 새로 생겼죠? 어, 땅이 생겼으니까 그게 바로 뭐라는 게 이게. 신규 등록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요 면적 바로 옆에 거기 책 보면 여기다 이동. 지금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사유라고 써 있죠. 사유. 그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토지 이동 사유라고 시험 문제 나와요. 그렇게 또 나왔어요. 뭐라고?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등록돼 있는 공부가 뭐냐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답이 뭐라고? 토지 대장이 대장이 답이다. 그런 얘기.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갑이라고 쓴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소유권자죠? 자, 소유권을 썼다는 거예요, 소유권. 그럼 소유권 쓰면 여기는 뭐 쓰냐면 소유권은 바뀔 수 있죠? 어, 바뀌니까 바뀐 게 소유권이 바뀐 게 원인이 뭐 매매면 매매라고 쓰고 바뀐 날짜가 그
등기부 접수받은 날짜인데, 날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알 필요 없고, 일단 뭐예요? 원인을 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이 소유권 바로 이 위에, 그 위를 가만 보시면, 자, 위에 보시면 뭐가 됐냐면, 도면번호라고 있죠? 토지대장 그 제목 옆에 뭐가 있어요? 도면번호 있죠? 도면번호.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장번호가 있고, 밑에 축척 있고, 비구가 있죠? 네 개가 있죠? 자, 다시 뭐가 있다고? 도면번호, 장번호, 뭐예요? 축척, 비구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실패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외워보자는 게 뭐냐면, 아, 소유권자가 소를 잡습니다. 소유권자가 뭘 잡는다고? 소를 잡는다 그랬죠? 소를. 그래서 언제 무슨 저, 아, 우리 아이가 그 무슨 개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게 되면, 그거 갖다 보게 되면 어떤 개그맨이 하나 나갔고, 소를 언제 잡는다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 애가 있는 것 같아요. 소를 언제 잡는다 막 그래갖고, 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뭘 깜짝 놀랐냐면, 그 아이하고 집사람하고 이게 코드가 맞더라고. 같이 웃더라고.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무슨 저기, 이 하다못해 그, 이, 5살 먹은 아이하고 7살 먹은 아이하고 있죠? 9살 먹은 아이하고 같이 무슨 만화하는가 뭘 보더라도, 그게 다 웃는 저희가 틀립니다, 포인트가. 다 틀려요. 왜냐면, 이 아이가 웃는 게, 어떤 애는 뭐예요? 뭐라고? 얘 같은 애는, 큰 애들은 뭐예요? 이 혁띠 풀릴 때 웃고, 얘네는 뭐 내릴 때 웃고, 그래서 다 틀리니까, 포인트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그 아이하고 웃음 코트가 맞는 거 보니까, 저는 기쁘게 하려었으니까, 아, 나 죽으면 둘이 행복하게 잘 살겠구나. 아,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살아야지, 여튼 간에. 어? 그래서. 자, 여튼, 그러면, 소유권자가 소를 잡는 거야. 뭘 잡는다고? 소유자가 소를 잡는 장비가 필요하겠지. 그 장비가 뭐라고? 도축 장비야. 무슨 장비라고? 도축 장비 필요하잖아. 도축이란 말은 알잖아. 도축, 뭐, 이렇게 짐승 잡을 때 도축이라 그러니까. 앞다퉈서 뭐라 해보자고? 도축 장비다. 아니고 도축 장비. 그 다음에, 거기 맨 아래 보면, 자, 밑에 쪽으로 보게 되면, 토지 등급과 개별 공시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지 등급 있죠? 그래서 95년까지는, 우리는 이 세금을 받을 때 땅을 뭐라고 등급을 나눴어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눴어요. 자,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세금 걷었는데 96년 이후부터는 자, 개별 공시가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 이제 뭐야? 이 아래 뭐가 있고 토지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맨 아래 뭐가 있다고 개별 공시 지가가 있다. 그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럼 뭐예요? 최근에 나왔던 시험 중에 다음 중 뭐예요? 대장의 등록사항을 고르라 하게 되면 대장은 뭐라고? 소재지분, 지목면적, 소유권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외우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외우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반은 외웠으니까. 여기다 이제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소재지분, 지목면적, 사유. 소유권자가 소재합니다. 무슨 장비? 도축장비. 등급과 공시가 있죠? 한 50번 정도 이상만 해보면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기, 그 집에서 TV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볼 때, 뭐 있어요, 이거? 리모컨 있죠? 리모컨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뭐예요? 아날로그 방식은? 이 리모컨 빨간 거에 누르죠? 그 아날로그 누르면 바로 나와요, 화면이. 근데 디지털 방식은 누르면 바로 나와요. 한 3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뭐예요? 효도한다고 TV를 바꿔드렸더니, 디지털을 바꿔드렸더니 뭐예요? 그 옛날 방식으로 큰다고 이렇게 딱 누르니까 안 들어오죠? 계속, 계속 하느라고 TV 고장났다고 안 나온다고 계속 또 전화와서. 저도 그 아들님이가 딸님이가 뭐 또 주말에 가서 또 알려드리고, 그거 알려드리는데 또, 그래서 다시 바꿔달라고, 같이 가라고. 안 된다고 막 그런 분 많으세요, 그런 분. 그러면, 잘 보자는 게, 누르고 3초 동안, 하나, 둘, 3초 기다릴 동안 찔러가 보자는 게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지분, 지목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 공시니까. 그러면 모니터 나올기 전까지 다 외워. 자, 여러분,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여기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딱 쓰면, 내가 쓰면 바로 나가자마자 6층이에요. 막 어딘가 올라오든가 내려가죠? 한참 기다리잖아. 기다릴 때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문이 반으로 나뉘었으니까. 이게 반이지. 이쪽은 표시고 이쪽은 소유권 사항이니까. 어? 그럼 이제 뭐 기다리면서 기억하자. 외우자는 게 뭐라고? 고유번호, 소재지분, 지목면적, 사유. 그러니까 문 열 때마다 사유. 문 여는 사유가 있는 거야. 사유. 사유. 소유자, 소유자입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가 있죠? 아, 그리고, 혹시라도 식당 가서 한번 먹으면 내 피는 하나 꺼내놓고 젓가락으로 찔러갑니다. 젓가락으로. 고유번호, 소재지분, 지목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 공시가 있죠?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응? 하여튼, 이 핸드폰 볼 때마다
핸드폰 켜고 볼 때마다 뭐부터 외우고, 고유번호, 소재지번, 지금 이거 핸드폰 볼 때마다 외웁니다. 그래서 한 50번 정도, 50번을 내가 외웠어. 근데 50번을 정도 해봤는데, 그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한번 그분 내가 50번 해봤는데 안 된다. 그분 한번 저한테 한번 찾아보세요. 안 되는 사람 찾아보세요. 나 한번 그 머리 열어보고 싶어. 나 그 머리 열어보고 싶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보세요. 어? 아, 그 공인중개사가 대장에 뭐가 써 있는지는 알아야지. 그 기본이니까 그건. 어? 이해했죠? 어, 자, 이해한 걸로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그 270페이지 그 위에 문제 있죠? 확인 문제. 그렇게 나왔어. 언제? 26회니까 3년 전이잖아. 3년 전에 문제가 나왔는데 뭐라 나왔어요? 토지의 이동 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그 토지대장들이 답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외워야 되지. 이걸 무슨 이해. 아니, 토지 이동 사유가 왜 대장에 써 있는지 그걸 무슨 이해를 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외우자는 게 고유번호, 소재지번, 지목면적 사유. 고유번호, 소재지번, 지목면적 사유. 어?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소유권자가 뭐 잡는다고? 도축 장비. 소 잡으려면 도축 장비가 필요하겠지. 어? 이해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어디에 거기, 자, 275페이지 있죠? 275페이지에 그 2번에 대장에 뭐라고, 대장의 등록사항 나오는데, 그 대장의 등록사항을 별표해 두시고, 그 내용을 보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쌍갈 1번 필요적 등록사항에 거기 1번 소재지번 공통. 지목은 뭐라고? 목도장. 자,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자, 면적도 있고, 면장. 소유자 표시죠? 5번 소유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고유번호 나오죠? 고유번호를 딱 봤어. 뭐예요? 라고 했어요. 고유번호를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아, 고들이 없다. 여튼 간에. 뭐 없다. 뭘 떠올리라고? 그냥 고유번호 보면 고들이 없다. 야. 뭐만 보면? 고유번호 보면 무조건 뭐라고? 고들이 없다. 야. 그냥 고들이 없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고유번호만 보면 뭐라고? 고들이 없다. 고들이 없다. 그죠? 아예 자성실 보면, 거기 그 건전지하고 도장 옆에다가 그 화톡장 고도리 화톡장 거기 그 화톡장 세 개를 꼭 갖다 놓고 아 고도리가 뭐죠? 그 뭐 저기죠? 그 팔자하고 사자하고 매주 그거죠? 그거 어? 그거 거기 거기다 딱 붙여놓고 그거 외워질 때까지 어? 외워질 때까지 그거 붙여놓으세요.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그거 어?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7번에 개별금지가 맨 아래 있죠? 맨 아래 개별금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도면번호 있죠? 도축장비 나오죠? 도면번호 도, 축척, 독축 자 도축장비 자 그 다음에 거기 토지 이동 사유가 있고 소유권 변동한 날 원인 소유권이 변동한 날은 뭐예요? 접수받은 날짜고 원인은 뭐예요? 매매나 아버지 사망하면 상속으로 등기했다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죠? 자 넘깁니다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공유전명부하고 대중권부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와서 올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런 것만 이해해 주세요. 이 공유전면부하고 대지공부의 기본 의의는 알았죠? 의의 알았으니까 내가 아파트에 살면 내가 어디 가서 자 주민센터나 가서 그 구청 가서 그 토지대장 등본을 띄죠? 그럼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어디에는 이 토지대장 뒤에는 이 대지공부가 붙여서 나와요. 붙여서 나와요. 어? 뭐 그렇다고 뭐 신기하다고 가서 띄어볼 건 없고 어? 내가 뭘 뛸 때, 토지대장 등본 뛸 때 뒤에 뭐가 붙어 있다고? 대지권 등록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공유전면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를, 이 지목이나 면적을 뭐예요? 여기다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근데 이 지목과 면적은 어디에 있으니까? 대장에 있으니까, 여기다 또 쓴다, 안 쓴다? 안 써도 되니까, 이해만 하고 갑니다. 자, 공유전면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는 땅 하나의 소유권자가 뭐라고? 한 명이라고, 여러 명이라고. 여러 명이다. 지분을 표시해놨다. 지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작년에 나와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 280페이지 뭐가 나와 이제? 지적도 임하도 나오죠? 지적도 임하도. 또 시간이 또 실시간이 됐습니다. 요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